요거 진짜 이게 오늘 해주시는 기초 레슨도 책에 들어가 있나요? 책이 왜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해볼까? 두 번째 거 가볼까? 자, 일단은 삼옥타부는 타고나야 뚫리나요? 라는 말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50-50, 50-50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반반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리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90-100% 가능. 하지만 소리의 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는 0-50% 가능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솔직한 답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소리로 고음이 나오게 만드는 경우는 80-90% 가능. 다만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목이 한번 확실하게 나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29 후반부터 34살까지 거의 5년 동안 왼쪽 성대 마비가 오면서 그때 이제 다른 발성 공부를 다시 하고 피지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다시 생각하고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발성을 옛날에는 무조건 어떻게든 고음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라고 했던 레슨 방법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건강한 소리를 쓰게 만드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겠다라고 해갖고 저의 레슨 방식이 바뀌었다 라고 해갖고 이제 레슨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소리를 어떻게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방식은 존재해요. 좋은 소리의 방식은 존재하는데 그 소리의 방식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라고 할게요, 삼옥타부니까 모든 남자가 삼옥타부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건 구라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조물주지 않을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조물주, 진짜 하느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뭐 산신령이거나 뭐 그 정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말도 또 정하나 건강한 소리를 고음이 나게 만드는 경우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예요.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조금 있겠네요. 자, 삼옥타부는 타고나야 뚫리나요? 그러니까 저게 정확한 질문은 그거죠. 삼옥타부의 소리가 최대한 진성 같은 느낌의 질감으로 뚫리나요가 더 정확한 질문이잖아,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몇몇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서는 성종에 대한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괜히 성악에서도 성종을 나눠놓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남자로 따지면 베이스, 바리톤, 테너라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요 중간에도 뭐 베이스 바리톤과 베이스 바리톤과 테리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이 바리톤, 다음에 뭐 하이 테너 이런 것도 다 존재를 합니다. 뭐 중간중간 되게 많죠. 테너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테너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테너만 해도 뭐 레제로 테너, 뭐 스핀토, 리리코, 드라마티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냥 굉장히 테리톤. 자, 이게 테리톤하고 하이 바리톤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바리톤이 테너의 음색까지 낼 수 있다가 하이바리톤, 그 다음에 테너인데 바리톤의 음색까지 낼 수 있다가 테리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음이 원래 잘 되는데 목소리 톤이 아래쪽에 바리톤 쪽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게 테리톤. 근데 바리톤인데 힘이라든지 피지컬이 좋아갖고 하이를 조금 낼 수 있어갖고 테너의 느낌을 좀 낼 수 있는 게 하이바리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테리톤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라기보다 그냥 그렇게들 말이 해요. 이걸 뭐 무슨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들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뭐 기반을 어떻게 두고 있냐라는 그런 소리겠죠. 예를 들어 자가 진단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딱 얘기 드릴게요. 음악을 15년에서 20년 이상 하지 않았다면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서, 그것도 음성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를 가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성대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갑상연골이나 피할 연골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진동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레슨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몇몇 곡들을 딱 시켜보면은 그 저 성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 베이스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가지고 한 60%에서 80%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이런 것 같다라고. 근데 이제 그런 노래들을 시켜보고 소리를 내보다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끼가 있어요. 무슨 끼가 있냐면 너는 목소리가 낮은데 고음으로 갈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다. 너는 목소리가 높은데 저음을 낼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다. 또는 목소리가 높은데 저음을 낼 수 없는 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죠. 이게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내는 방법은 존재한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 존재한다. 다만 그거를 건강한 아까도 저가도 적어놨듯이 건강한 소리로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를 뿜어갖고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레슨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레슨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왔었고 베이스부터 하이테너까지 다 내는 사람 있나요? 저요. 나요. 네,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소리 뚫어내는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 20년이에요. 20년. 20년 걸립니다. 20년. 그리고 아직도 저도 소리를 뭐랄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소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 만약에 저의 그냥 내추럴 보이스로 얘기를 하자면 내추럴 보이스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덕 넘어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우리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할 때 제가 억지로 내린 느낌 아니잖아요. 난 기억 이렇게 그냥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내추럴하게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그냥 내추럴하게 낼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제 보이스 근데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올라온 거고. 예를 들면 날 따라오는 그림자 언젠간 날 지키고 말 거야 내면 낸다는 거지 와 내면 내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키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 톤으로 몸을 떨고 말지 난 알고 싶어 어떻게 그림자고 떠나고 그 자유를 찾겠나 따라오는 그림자 언젠간 날 죽이고 말 거야 죽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아니 그러니까 부를 수는 있어. 죽어. 그러니까 이게 테너처럼 성대를 딱 그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그림자 걷어내고 그 자유를 찾겠나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이대로 다 이만큼의 나의 이걸 다 가지고 어떻게 그림자 걷어내고 그 자유를 찾겠나 이러면 죽어! 어택을 막 미친놈처럼 줘야 돼.
어쨌든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되면 피지컬로 이제 고음도 그냥 미는 거야. 막 고음을 막 야 이것도 아니고 와 얘 이대로 밀어가는 거야. 와 이런 약간 붙여갖고 내는 것도 아니고 와 죽어. 그러니까 항상 방송이나 이제 가끔 제가 쇼츠로도 노래를 불러서 불러내지만 여러분 죽어요. 진짜 풀 피지컬로 제대로 이렇게 톤을 뽑아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생화 같은 노래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기술 써갖고 흩어져 날아가 하는 것과 날아가 이거는 죽어. 그리고 어차피 안 어울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하자면 삼옥타보는 타고나야 뚫리나요? 뚫릴 순 있다. 다만 언제 될지 모르고 여러분의 피지컬이 나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음을 뚫려가는 것보다는 건강한 소리를 찾아라. 예,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고요. 자, 오케이. 요거는 여기까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